안녕하세요. 허태 씨의 고품격 기타 토크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펙터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영상을 보다 보면 내 기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생소한 소리가 들리는 연주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일렉 기타와 앰프를 사고 기타를 튕겼을 때 엄청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어째서 내 기타에서는 스티브 바이나 슬래시 같은 소리가 나지 않을까 하고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발로 무엇인가를 밟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은 흡사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느낌과 비슷한 발견의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받는 게 많고 뭐가 뭔지 복잡했습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소리가 어떤 이펙터에서 나는 소리인지 감조차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이 일일이 그 많은 이펙터를 다 사보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서 처음으로 사게 된 이펙터가 보스사의 메탈존이라는 이펙터였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라면 한 번쯤 학창시절에 거쳐갔었던 이펙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창시절은 지금과 같이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리뷰를 참고할 만한 영상이 있는 사이트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친구나 선배들한테 구전전래 동화처럼 들어들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모두들 입을 모아 킹왕짱이라고 칭송했던 이펙터가 바로 메탈존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 이펙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멀티 이펙터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신세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같았죠. 사실 저는 그 멀티 이펙터 때문에 이펙터들의 기능과 종류에 대한 개념들이 대충 들어섰습니다. 그때 샀었던 멀티 이펙터도 보스 회사의 ME20이라는 멀티 이펙터였습니다. 당시 국민 이펙터는 거의 다 그 당시에는 보스 회사 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보스 회사 PPL은 절대 아닙니다. PPL 같은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입문자 분들이라면 여기서 의문이 들 것입니다. 보스의 메탈존 같이 한 개짜리 이펙터 그리고 보스 ME20 같은 멀티 이펙터 그런 이펙터가 멀티와 개별적인 이펙터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초보자분들은 의문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주 크게 이펙터는 낱개로 되어 있는 이펙터 일명 꾹꾹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스톰프 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멀티 이펙터는 말 그대로 보드 하나에 종합적으로 이펙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음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이펙터 살 때 멀티가 좋아요? 아니면은 스톰프 박스 같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사실 뭐가 더 좋아요? 이거 쓰세요? 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자신이 필요한 거를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허태 씨의 기타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멀티 이펙터와 스톰프 박스의 각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이펙터는 초반에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종합적인 기능을 따져보면 개별적인 스톰프 박스보다는 쌉니다. 멀티 이펙터 하나로 거의 모든 이펙터의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잘 쓰지 않는 기능들까지도 있습니다. 거기다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있는 멀티 이펙터들이 있어 말 그대로 멀티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펙터를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멀티 이펙터를 먼저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떤 종류의 이펙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 확립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이브 계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공간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뉘앙스의 소리를 내어주는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장르에서는 이런 종류는 굳이 필요 없다든지 자신이 원하는
원하는 색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수많은 종류의 이펙터들을 일일이 사보고 또한 어떤 게 내게 필요하고 불필요한지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이펙터를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멀티이펙터가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그냥 하나하나 다 만져보고 돌려보고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막 돌려보고 막 눌러본다고 망가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괴상한 소리가 날 뿐. 이펙터들이 종류와 역할의 개념 확립에는 멀티 이펙터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 이펙터의 단점으로는 한 회사의 소리밖에는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드라이브 계열은 이 회사 거, 공간계는 이 회사 거, 위상계는 이 회사 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회사의 소리들을 조합할 수 없다는 게 멀티 이펙터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톤을 잡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회사의 이펙터들이 필요하지만 멀티 이펙터는 그 회사의 이펙터 색분이 쓸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각 멀티 이펙터 회사들마다 발군인 계열과 똥망인 계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멀티 이펙터는 드라이브는 상당히 좋은데 공간계가 똥망이라든지 공간계는 좋은데 드라이브 계열이 약하다든지 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멀티라고 전부 모든 계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쪽 계열은 좋지만 저쪽 계열은 포기해야 되는 일도 종종 멀티 이펙터에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편에선 스톰프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